예, 오늘은 매매 물건입니다. 금액은 5억 5천만 원. 이거는 신주쿠 구 니시오짜이 니쪼메. 동경이 있고 동경 신주쿠 니시오짜이 니쪼메. 요 물건입니다. 소유권은 땅하고 건물 같이입니다. 토지 면적은 156.99 해배, 157평 정도 됩니다. 바로 대로변 두 번째에서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게 대로변 왕복 2차선. 토요타 자동차 판매, 저점 편의점 있고, 바로 대로변에서 두 번째 건물입니다. 사거리 있고, 작은 사거리죠. 건축 연도는 1986년도 3월달. 전체, 건물 전체 면적은 256.38 해배. 38평입니다. 256.38평. 250평 조금 넘죠? 요 물건입니다. 건물과 건물 사이 보시고, 바로 앞에는 조그만 공원도 있고, 애기들 놀수. 여기 이제 건물 입구입니다. 오늘은 쓰레기 버리는 날이니까 나와 있는데,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단지 이건 오토록이 없습니다. 요게 이제 각 방마다, 집마다, 메일박스, 우편박스고, 들어가면 이제 이 입구가 이렇습니다. 계단입니다. 계단. 3층 건물, 3층. 나오는 입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도로고, 왼쪽이 대로변이고, 바로 이제 정면에 조그만 공원, 여기 보시면 있고. 3층 건물, 철근 콘크리트. 방 타입은 좀 큽니다. 이 땅이 156평이니까 1K가 5개, 2DK 방 2개, 키친하고 방이 있는 게 13개고, 리빙이 있는 게 2LDK가 있고, 그 다음에 4LDK 하나가 있습니다. 지금 그 다음에 각 방마다 21 해배, 7평에서 135.94 해배, 한 50평 정도 되는 방도 있습니다. 주변에 이제 요 환경입니다. 동경 신주쿠 니시오짜에 니쪼메. 일반 주택가죠.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. 투자 대비 뭐 연간 수입은 2,481만 6천 원, 4.51%. 저 만션도 있지만 일반 목조집도 있고. 이건 건물하고 다 소유권 이전입니다. 막한 56.99평. 1K가 5개, 2DK가 13개, DLDK, 리빙이 있는 게 하나, 방이 4개대, 리빙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뒤에 주차장 이런 시설도 주변에 쭉, 요 건물입니다. 땅이 저 끝에서 이 끝까지입니다. 노란색. 156평이니까 저 입구에서 여기까지니까 꽤 넓은 택지죠. 뒤에는 한 8층 넘네요. 맨션. 여기는 이제 이 동면은 주차장 한 달에 한 2만 원 전후 요한한 대당 세우는데, 막 일본 도로에는 차가 서 있는 게 없죠. 거의 차고질 다 있어야지.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도로입니다. 막 차는 안 다녀도 제가 볼땐 사유지 같은데 이렇게 또 도로가 나 있네요. 쭉 빠지면 요 근방에 있는 물건들, 분위기, 주택가입니다. 주택가에는 맨션, 중소형 맨션이라 보시면 됩니다. 한동이 5억 5천만 원 매매가. 투자했을 때는 4.51%. 주차장들. 뭐 니시에 오지아이니까 뭐 교통편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. 동경 오에다 대해서 오지아이 미나미 나가사키에서 8분. 세이브 이케부쿠로센에서
히가시 나가사키에서 걸어서 15분이니까 너무 멀죠. 교통편은 좀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에도선 지하철. 오짜이 미나미 나가사키역에서 8분 거리입니다. 걸어서. 요런 것들은 단독주택에도 좋죠. 반지하한 데 땅을 올려가지고 주차장 해놓고 샷다문 해놓고 2-3층 건물. 요거는 오른쪽 지나간 거는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쭉 주변 걸어서 제가 지금쯤 걸어서 한 5분 반경 안에 분위기입니다. 목조지입니다. 요거는 좀꽤 됐죠. 정원들 깔끔하죠. 1년에 한두 번은 정원 손질하고, 요거는 주차장 위에 콘크리트 건물인데 그 단독주택이네요. 요거는 콘크리트네요. 오른쪽은. 막 구획 정리 잘돼 있고, 목조집 위주로 단독주택 있고, 높은 것들은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고, 일방통행이 좀 많습니다. 대륙. 이것도 일방통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도 일방통행이고요. 밑에 삼각형은 도마레라는데 일단 정지입니다. 사고 방지 위해서. 쭉 조용하죠? 예. 주택가로서 한 5층 왼쪽 오른쪽 다 5층 이상의 높이 중소형 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. 동경 신주쿠 니시오짜이 니쪼메 있는 거고 투자 대비 4.51% 연간 2,480만 원 정도. 길 가다 큰 소나무가 있네요. 아마 절 같습니다. 한번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, 그러니까 조경 이런 녹지 공간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같이 올립니다. 수목도 한 100년 이상 소나무들 많고 은행나무들 있네요. 동경 안에는 이런 큰 절, 진자, 이런 시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매매가는 5억 5천, 땅은 156.99평, 연면적은 256평. 그 다음에 건축 연도는 1986년 3월달입니다.